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H2 Hospitality의 대표 이용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창업을 어떻게 하게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일본에 진출을 하게 됐고, 뭐 태국에 어떻게 진출을 하게 됐고, 현재 저희가 한국, 일본, 태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는 코넬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하긴 했는데, 사실 호텔 쪽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호텔 수업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렇게 왜 호텔 산업은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테크를 통한 밸류애드가 더딜까라는 의문을 갖고는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아이폰이 처음 나왔었는데 뭐 그래도 계획대로 저는 이제 홍콩에 있는 금융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매년 홍콩에서 이 코넬 호텔 리더십 컨퍼런스를 하게 돼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을 때 글로벌 호텔 체인의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해당 이벤트에서 사실 저는 업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거리낌 없이 이것저것 그런 업계 대표님들한테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뭐 메리어트 대표님한테 가서 힐튼과 당신의 차이가 뭔가요? 아니면 뭐 하얏트 대표님한테 가서 스타우드와 뭐 당신의 차이가 뭔가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던졌었는데요. 제가 사실 듣고 싶었던 답변은, 아, 우리는 이런 테크를 이용해서 운영 효율을 이렇게 더 높이고 있다. 이런 형태의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제가 들었던 거의 100%의 답변은, 아, 우리는 이런 럭셔리 브랜드를 갖고 있고, 아, 우리는 이런 지역에 확장을 해 있고, 아, 우리는 이런 로열티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뭐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다 투숙객 쪽에만 치중이 되어 있었지, 실제 건물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호텔 운영이라 하면 결국에 업의 본질이 부동산 운영인데, 그 부동산의 측면에서 사실 아무도 이런 답변을 해주시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정도 금융권에 있다가 이제 VC에 한 1년 정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 나도 창업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호스피탈리티 산업이 이제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는데, 이 낙후되어 있는 운영 효율을 좀 해결해 보고 싶다라는 취지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호텔을 위탁 운영하거나 아니면 마스터리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 가장 쉽게 객실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하우스키퍼가 되는 거였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사실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빨리 커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런 공유 숙박의 객실들을 제가 한 6개월 정도 직접 청소를 하면서 이제 호텔 운영의 가장 큰 고정비를 차지하는 하우스키핑이라는 부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플랫폼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청소부에서 시작했던 이 H2O는 사실 지금은 이제 한국과 일본 그리고 태국에서 14,000실 정도의 호텔, 뭐 리조트, 그다음에 숙박 시설들을 저희가 위탁 운영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H2O는 물을 뜻하는 원소 기호는 아닙니다. 이제 호스피탈리티 2.0, 즉 이제 다음 세대 호스피탈리티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라는 뜻에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됐고요. 뒤에 이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H2O는 H2O만의 이제 호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실제 숙박 시설들이 운영 고정비를 줄이고 매출을 20%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업의 본질인 부동산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전반적인 호스피탈리티 시장의 패러다임을 저희가 변화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2O가 일본으로 확장을 하게 됐던 계기가 사실은 조금 타이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고 열심히 이제 청소를 하면서 하우스키핑 플랫폼을 딱 론칭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드가 터집니다. 사드가 터지면서 사실 한국은 인바운드 관광시장이 대부분인데, 한국 관광시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정부에서 에어비앤비 자체를 이제 불법화하면서 저희가 당시에 이제 주요 마켓이었던 공유숙박 시장이 매우 위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답답한 시기였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이제 투자자분의 초청으로 참석을 했던 일본의 한 스타트업 컨퍼런스에서 이제 일본의 그러한 그 베케이션 렌탈이라고 하는, 일본에서는 민파쿠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이제 하우스키핑 회사를 저희가 만나게 되면서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집중했던 부분은 일본 확장을 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프로덕트의 마진이 어떻게 되는지였는데요. 대충은 알고는 있었는데, 일본이라는 시장이 엄청난 규모의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부분은 하나 있었는데, 숙박 시장이 한국의 한 10배에서 한 12배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일본 시장은 80%가 내수 시장이었고요. 20%가 인바운드 시장이었습니다. 한국이랑은 정반대였던 거죠. 여기서 특이점은 일본의 인구가 오랜 기간 늘지 않으면서 사실 80%가 내수 시장이었던 이 숙박 시장이 오랜 기간 동안 공급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정부의 예상보다 이 20%를 차지하고 있었던 인바운드 시장이 급격하게 늘면서 일본의 숙박 시장이 이제 기형적으로 공급 부족 시장이 되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올림픽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어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큰 골칫거리,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지만 숙박 운영을 하는 회사로서는 사실 이보다 더 매력적인 시장은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급격하게 일본도 인바운드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었던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가항공의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아 인구의 여권 소지 비율 증가였습니다. 이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일본의 인바운드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게 됐고, 이를 통해서 H2O에게도 일본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해외 확장을 할수 있는 방법은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본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확장을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로컬 기업을 인수하면서 확장을 하는 방법입니다. H2O의 경우에는 후자를 선택을 하게 됐었는데요. 저희는 총두 개의 법인을 2년 동안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이제 H2O Japan Management라는 법인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당시에는 이제 하우스케어라는 법인이었는데요. 이제 해당 기업은 이제 AI 개발자가 설립을 했던 회사였는데, 이 창업가가 호스피탈리티 산업에는 사실 큰 관심은 없었고, 일본 숙박 시장 자체가 너무 핫해지니까 아주 사이드 머니를 만들어 보자라는 명목으로 이제 그 인력 부족 국가인 일본을 타겟으로 하우스키핑 플랫폼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산업의 이해도가 좀 제가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하우스케어 창업가를 잘 설득을 해서 이제 하우스케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해당 팀을 기반으로 H2O의 이제 비전을 일본 쪽에 심게 됐습니다. 하우스케어는 숙박시설의 오프라인 매니지먼트 기업, 그러니까 시설 관리, 뭐 하우스키핑, 리넨 이런 업무를 하는 회사였는데요. 보니까 이 온라인에 해당하는 뭐 예약, 판매, 뭐 이쪽에 있었던 모든 공유 숙박, 온라인 매니지먼트 기업들이 100%다 하우스케어를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 회사들이 한 13개 정도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회사들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없으면은 숙박시설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13개 스타트업의 이제 대표님들을 제가 직접 다 만나서 저희와 가장 핏이 잘 맞는 분한테 이제 인수를 제안을 하면서, 너희와 같이 하면 우리가 이 12개 기업과 거래를 끊겠다, 우리가 이 시장을 다 독점을 해보자 라는 앵글로 이제 진행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그 시장에서 1등 업체가 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M&A를 통해서 일본 시장에 세틀다운 할수 있었던 거는 아니었고요. 거의 다 이제 다시 새롭게 창업을 하는 기분이었었는데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팀 세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팀 세팅에서도 문화적으로 이제 한국과는 굉장히 많이 달랐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많았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서구권에 워낙 오래 있었어서 이런 수평적인 구조의 기업 문화를 초기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는데, 오히려 일본 직원분들은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디시즌 메이킹 프로세스도 굉장히 더뎌지고, 뭔가 오퍼레이션 자체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보이는 이와사키 상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을 저희가 영입하면서 일본의 이제 기업 구조와 H2O의 기업 문화를 잘 융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런 다른 분들을 이제 영입을 하면서 이런 M&A를 통해서 영입을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일본에서도 확장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H2O는 사실 일본에서는 더 이상 아웃바운드 세일즈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숙박시설들이 인바운드 형태로 저희가 들어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초기에는 여러 파트너사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한 가지 예로,
한국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구두 합의가 이루어지면 서면으로 이제 텀을 정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뭐 사인을 하고 뭐 이런 형태인데, 일본은 일단 협업을 먼저 하고 계약은 나중에 이제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이제 한 대기업 파트너사, 지금 현재 저희의 굉장히 고마운 파트너사인데요. 이제 이 파트너사랑 저희가 두 번째 미팅을 딱잘 했는데, 그때 이제 이쪽 대표님이랑 구두로, 아, 우리 잘 해보자. 라는 합의가 딱 돼서, 미팅 끝나고 사무실에 가자마자 제가 바로 이메일로 드래프트 계약서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팅 이후로 3주가 돼도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라인 메신저랑 뭐 페이스북 메신저랑 이런 걸로 굉장히 자주 소통을 했던 분이었는데, 연락이 두절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이제 걱정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을 통해서 상황을 들어보니, 제가 계약서를 사전 협의도 없이 먼저 보냈던 것이 엄청나게 큰 이제 결례였고, 이제 해당 대표님이 굉장히 실망하셔서 협업 자체가 파기가 될 상황에 놓였다라는 이제 얘기를 제가 전달을 받고 멘붕이 와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바로 이제 그분 사무실 앞에 출근 시간에 이제 찾아가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몇 시간을 기다려서 직접 뵙고, 아니, 이거 외국인이어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고, 절대 뭐 고의적으로 그렇게 내가 한게 아니었고, 너무 미안하다. 한 번만 더 우리한테 기회를 달라라고 해서, 사실 다행히 파트너십 계약을 이제 궁극적으로는 맺게 되고, 지금도 너무나 훌륭한 파트너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알맞은 인원을 팀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의 B2B 세일즈를 담당하시는 분은 굉장히 이런 경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일본에서 H2O는 호텔, 리조트, 풀빌라, 료칸, 민파쿠, 베케이션 렌탈 이런 좀 다섯 개 종류의 숙박 시설들을 제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저희가 이제 건물주들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 이거는 비케이션 렌탈이었고, 이거는 리조트, 한국에 있는 리조트고요. 뭐 5성급, 4성급 호텔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본이라는 생소한 시장에서 빠르게 확장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프로덕트 마켓핏에 대한 이제 사실 그 프로덕트 마켓핏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업의 본질을 가장 잘 파악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H2O의 value proposition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세일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는 건물주에게 더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가 저희의 value proposition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value proposition 때문에 저희는 숙박 운영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소외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업계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숙박시설들 자체에서 P&L에 돈을 굉장히 많이 잃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P&L을 턴어라운드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정말 저희가 연초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1년 1월 대비해서 이번 달 저희가 매출이 15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코로나인데 숙박시장 다 망해가는데 숙박을 운영하는 회사가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단순하게 저희가 지출을 많이 줄여드리고 건물의 IRR을 높여드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H2O의 이 호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200실 기준의 호텔에는 약 45에서 50명 정도의 풀타임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키핑과 시설 관리 등 파트타임 영역 인력을 제외하면 이 정도인데, 저희가 이제 호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3명에서 4명으로 줄게 됩니다. 90% 이상 감소시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만큼 현재 호텔 운영의 수많은 프로세스가 지류 형태, 그러니까 페이퍼워크 베이스로 이제 그리고 수동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저 45에서 50명의 풀타임 직원들이 업무량이 적지 않습니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업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업무들이 자동화될 수 있거나 디지털화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고, 제가 사실 이 얘기를 2017년 정도에 건물주분들한테 드렸을 때 그게 가능하니? 라는 질문을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뭐 과거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저희 포트폴리오들을 이제
증명하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사실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정비뿐만 아니고 매출도 굉장히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웬만한 4에서 5성급 호텔들은 주말 객실 파는 거는 뭐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그냥 웬만한 판매 채널에 다 올리면 다 판매가 되는데요. 이 주중 매출을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 비즈니스 트립이 없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주중 매출을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B2B 세일스 플랫폼을 갖고 있어서 이제 이런 블루 컬러 워커들을 위한 그런 콜플 레이 플랫폼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시프트 베이스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말이 토일이 아니세요. 월화, 화수, 수목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설한테, 호텔한테 주중 매출을 많게는 50%, 적게는 한30% 정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H2O는 전반적인 호텔 운영의 플로우를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호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를 통해서 근본적인 호텔 업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호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너무 제너릭하게 쓰이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뭐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로봇 호텔, AI 호텔, 뭐 클라우드 호텔, 이게 사실 그 투숙객과의 접점, 투숙객이 딱 보이는 영역만 디지털화를 하고 있는데, 실제 호텔 운영은 투숙객이 보는 것 이외에 백단에서 이루어지는 운영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근데 실제로 로봇이 호텔을 운영한다고 호텔 고정비가 줄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DT를 함으로써 건물주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아가는 방향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H2O는 이런 지류 형태와 수동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현재 전 세계 호텔 운영 체계를 2G 핸드폰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목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숙박시설들의 운영 체계를 2G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만들어가서 운영될 수 있게 돕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H2O는 한국, 일본, 태국에서 14,000실 정도의 객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한 4만 2,000실 정도의 객실을 판매 대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로 잡고 있는 거는 2023년 연말까지는 한 100만 실 정도의 객실들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숙박시설들이 이제 저희를 통해서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화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